안녕하십니까 마피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왕입니다. 자 오늘은 그 주식 투자하면서 네. 현재 그 주식이 조금 많이 고점 상태죠. 네네. 그리고 약간 횡보하고 있는데 현 위치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아. 어떻게 조금 투자해야 현 위치에서 좀 바람직할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경왕님. 네네. 제 지금 장기 계좌인데. 네. 지금 특경왕님은 지금 현금 비중이 얼마큼 되세요? 지금 현금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저는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주식 한 70%. 근래 좀 테슬라를 좀 사서. 네. 저도 지금 한 2억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네. 그 본인 그 주식 투자하신 분들 중에는 그 본인 비중 전체를 그냥 단기 매매로만 투자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제 구독자님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매도하고 어떨 때 다 매수하고 자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매수 전체적으로 다 매도하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어떨 때는 많이 버실 수 있죠. 네 맞아요. 또 어떨 때는 되게 큰 손실 봐서 좋지 않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단기 매매만 하신 분들은 자 이런 데서 계속적인 상승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상승장에 이걸 다 먹기가 좀 힘듭니다. 좀 오늘 먹었다가 좀 샀다가 좀 먹고 나오고 좀 샀다가 먹고 나오고 또 손실 볼 수도 있고 수익 볼 수도 있고 자 현재 장세와 같이 이렇게 약간 조정장일 때는 뭐 지금 단기 매매가 나쁘지 않은데 약간 상승장일 것 같다 이럴 때는 좀 엉덩이 무겁게 좀 사서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쭉 상승하는 쪽인지 약간 조정장인지 그런 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좀 어려워요. 네네. 제가 근래에는 제 구독자님들한테 근래는 횡보장일 것 같다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경왕님도 좀 그러신 것 같은데. 네. 네, 뭐 특히 여기 XOXL 보시면 여기 장대 음봉이 떴죠. 네.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컸고 자 이런 모습 볼 때는 횡보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락이거나. 자,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뭐 아주 고수는 말아서 하세요. 고수분들은. 네. 저도 꽤 그래도 꽤 뭐 정도 한다고 자부하는데 저도 지금 크게 뭐 단타를 하지 않습니다. 자, 좀 제발 큰 금액에서의 단타, 매수 매도는 좋지 않습니다. 네. 특히 주식 투자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조금 이제 바꾸셔야 될 겁니다. 부탁드려요. 바피니 그럼 몇 년 차까지는 그래도 괜찮을까요? 아, 그래요? 네. 몇 년 차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10년 차 이상이고요. 와. 꾸준한 단타 수익이 3년 이상 난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데 네. 꾸준하게 3년 이상 단타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10년 이상 단기 투자를 해본 것도 아닌 분들이 지금 뭐 전비중을 매수, 전비중을 매도 특히 50% 매수, 50%를 단기 매수 이렇게 하는 분들은 네. 분명히 한 번은 수익 보더라도 나중에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도 지금 약간 전쟁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죠. XOXL이 네. 지금 7%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좀 XOXL 좋지 않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롱만 베팅하고 계셨다면 지금 큰 손실을 볼 수 있겠죠. 네. 특히 어저께 좀 상당히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더 올라갈 것이다 하면서 추격 매수 했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네, 좀 위험했었죠. 네. 자, 태경형님. 네네. 제가 지금 중기 계좌거든요. 네. 네, 유일하게 손실 종목이 뭐죠? 지금 아이온큐. 네, 아이온큐가 지금 20%가량 손실 보고 있죠. 저 요즘에 구독자님들한테 아이온큐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해드렸는데 죄송한데 제가 계속적으로 요 자리 자 계속적으로 9.2 요 9.2 정도가 중요한 지지선이다. 여기 계속적으로 지지받고 지지받고 그죠? 네. 지지받고 계속 지지받았다가 여기에 무너지면 위험하다 했는데 그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무너졌죠. 네 맞습니다. 저는 약간 요 정도에서 올라갈 걸 기대했는데 내려와서 전 요 정도에서 손절을 쳤거든요. 한 4월 3일 정도의 손절을 쳤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4월 3일 날 손절을 치고 네.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TSLL, 자, 테슬라로 좀 손절 치고 이동했던 게 보이잖아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이탈을 했죠. 내려가고서 다시 올라갔을 때 요 정도에서 제가 비중을 또 반 정도 줄인 기억이 좀 있어요. 추세가 이렇게 있으면 자, 올라갈 걸 기대했는데 내려왔는데 추세선에 지금 뚝 밑으로 내려갔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올라갔을 때 여기 다시 지지선 받을 때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많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 자리죠. 네. 여기 자리에서 매도를 좀 해야 됩니다. 마피님 그러면 손절을 하더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여기서 약간 손실을 보더라도 어쩔 수 지금 손실 중이라도 매도를 해야죠. 아니면 더 맞고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죠. 최소화시키는 거죠. 네 여기서 또 비중을 탄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이탈했다면 비중을 줄일 것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손 물 타시면 안 돼요. 마피님 왜 물 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렇게 갈 거를 예상해서 뭐 주식을 매수했는데 네. 이 추세선을 이탈을 했잖아요. 네. 이탈을 했는데 그러면 뭔가 자신의 지금 현재 매수하려던 그 스타일에 맞지 않게 내려왔다는 얘기죠. 네네. 그런데 왜 그 상황에서 물을 타요? 아 반등할 것 같아서 좀 물을 탈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매수한 이유가 이렇게 추세해서 여기서 올라갈 걸 기대했어요. 여기서 올라갈 걸 기대해서 매수를 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내려갔다? 그러면 물 타면 안 되죠. 아
올라갈 걸 기대해서 여기서 샀는데 내려갔으면 물 타면 안 됩니다. 그럼 추가 하락하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추세가 강 대단히 괜찮은 추세였기 때문에. 네. 저 그리고 태규 형, 제가 아이온키를 지금 전에 100만 원 샀다가 200만 원 샀었어요.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절을 해서 1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매도를 해서 손절해서 현재는 100만 원만 갖고 있어요. 네. 자, 제가 지금 2억 투자하고 있는데 아이온키를 얼마 투자하죠? 100만 원 투자합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시죠? 개별 종목 조금 위험해서. 네, 저는 마피디는 개별 종목에 큰 비중을 투자하진 않습니다. 네, 맞아요. 아, 제가 아무리 주식 투자했을 때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를 오래도록 잘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봤을 때 네. 나름대로의 원칙이 대형주에서 하자. 물려도 빅테크 대형주에서 물리자. 자, 그리고 물려도 ETF에서 물리자. 그러면 약간 분할매수도 하고 그렇죠. 조금 기다린다면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있다. 근데 어떤 특정 종목에서 물린다면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네,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저도 20년 투자하고 어느 정도 주식 그래도 좀 한다고 자본은 하는데 네네. 그래도 어떤 특정 종목에서의 큰 비중 5천, 7천 정도를 개별 종목 투자한다. 상당히 힘들어요. 미래가 불확실하기도 하고 또 특정 종목 또 아이온키도 제가 어느 정도 아는데 네. 양자 컴퓨터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괜찮긴 한데 네네. 그래도 몰라요. 어느 특정 종목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 약간 회복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유일하게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거는 테슬라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너무 정보가 많이 주어지고 여러 투자분들이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네. 정보가 좋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세세들이 알 수 있고 특히 일론 머스크가 또 계속 트위터에 올려주기 때문에 정보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성과 뭐 실적 다 나오기 때문에 알 수 네. 있는데 그 이외의 개별 종목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계속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 얼마 안 되신 분들 네네. 한 1, 2년 차 또는 5년 안 되신 분들 미국 주식 하신 분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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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F에 투자하셔야 되고요. 네. 그것도 지수주 네. 자 QQQ, TQQQ, 스파이, 유프로 네. XOXL, 그 다음에 XOXX, 반도체 네. 이런 거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FNG라든가 불주라든가 그렇죠. 최대한 그런 게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사시는 게 좋지 개별 종목에 어떤 바이오 종목도 좀 그래요. 떨어졌을 때 엄청 떨어집니다. 네, 코로나 때 바이오 종목 투자하신 분들 지금까지 물리신 분들 좀 주변에 계세요. 지금까지 물려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댓글에 저기 마라톤 디지털 홀릭스 네. 차트 분석 좀 부탁드리는 분이 계세요. 무섭네요. 저는 요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비트코인 뭐 채굴 뭐 그런 관련주인 것 같아요. 네네. 잘 모르네요. 실적이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전 지금 그 차트상으로만 보면은 약간 세 줄 정도 돼서 그 정도의 정도 지지 저항을 보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정도 지지 저항 그죠? 약간 그리고 그걸 깨주고 내려오고 추선 하단까지 다시 내려오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좀 좋진 않죠. 네. 자 구독자님이 이걸 투자하신 분이 계시고 댓글에 또 한 분이 다신 것 같아서 네. 두 분 정도가 이걸 좀 차트 분석을 요구하셨는데 제발 그 두 분도 요 종목의 비중이 좀 적게 네 맞습니다. 한 2-3%만 투자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뭐 30% 20% 50% 또는 뭐 100%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종목에 좀 비중을 넣어서 투자하셔야지 네. 그렇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적은 그 비중 같으세요. 자 그리고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 투자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약간 역배열이죠 현재. 역배열인 종목들은 좋지 않아요.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죠. 오일선 아래다. 네, 계속 기다리셨다가 다시 정배열로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정배열로 바뀌죠. 네. 네, 이럴 때는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투자하시더라도 다시 이렇게 역배열로 간 상황에서는 건드리는 게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 테슬라는 역배열이든 그럼 왜 투자 해야 될까요? 네, 테슬라도 현재 지금 역배열이잖아요. 네. 자, 테슬라 역배열인데도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테슬라는 지금 정도에서 사고 한 3-4년 버텨도 무조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느낌이 돼요. 지금 경기도 좀 바닥이고 자동차, 전기차 네, 침체기잖아요. 네. 그러면 충분히 이번이 하고 다음 분기가 바닥일 가능성도 있고 테슬라는 그리고 어느 정도 변동성은 크지만 나중에 많이 갈 수 있는 저기 다 대장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관점에서 지금 모아가고 약간 그 정도로는 맞는데 역별이라도 그나마 좀 될 수 있는데 다른 개별 종목에서 저도 아이온키도 좋 네 좋은데 많이 투자하기 힘들어요. 네, 저도 네. 많이 투자했다가 지금 또 손실 봤잖아요. 자 제발 제 구독자님들 지금 요걸 매수하시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조금 참고 정배열 됐을 때 그때 소량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고요. 큰 비중 좋지 않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도 좋진 않죠. 다 무너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이평선들이 데드 크로스 되고 있죠. 네. 이럴 때는 매수하는 게 좋지 않아요. 데드 크로스인데 지금 분할 매수하면 좋지 않겠죠. 자 그럼 세 번째 자 여러분들 지금 주식 투자하면서
그 현금이 많지 않잖아요. 네. 저도 현금은 30%, 현금 비중 20%, 특이형님. 네, 네. 자, 만약에 테슬라를 매수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떨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계속적으로 물타왔으면은요, 지금 현금이 바닥나요. 아, 맞습니다. 네, 현금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 조금씩 산다. 그러면 좋으신 거고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느 정도 그 매수를 했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올라갔을 때는 약간 바닥에서 산 거 샀으니까 약간의 비중을 줄이는 게 좀 좋아요. 4848로 뭔가 수익 내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약간의 저점에서 샀다. 근데 좀 올라갔다 했을 때는 욕심을 버리고, 네. 약간의 파는 겁니다. 아. 저점에서 산 물량만큼만. 여기에서 한 300만 원 샀다. 좀 올랐다. 손실 중인데. 네. 그래도 손절을 치더라도 300만 원 판 물량 정도만 더는 겁니다. 그 큰 수익의 개념이 아닌 거죠. 아닙니다. 왜냐면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면 더 참아야죠. 사지 말아야 했어야죠. 네. 근데 샀는데 약간의 반등을 했다. 그러면 좀 더는 겁니다. 샀는데 추가 하락했다.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네네. 그렇더라도 좀 올랐을 때는 비중을 더는 개념. 제가 지금 232, 요때 제가 손절을 각오하고 매수했는데, 한 20% 정도 수익을 봤었는데, 네. 추세를 깨고 내려왔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때 정도에 상당히 그때 몸이 아프고, 열도 맞아요. 많이 나고, 손절을 못했어요. 맞습니다. 자, 그거를 제가 여기에서 수익 보고 매도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서도 수익 보고 나왔고,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수익 보고 해서, 저는 지금 테슬라로 단기적 수익으로만 한 1,000만 원 수익되고, 와, 네. 그리고 현재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재 한 100만 원 정도만 테슬라 레버리지 프로젝트만 손실이고 나머지 지금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수익이거든요, 테슬라만. 네, 맞죠. 저는 뭐 약간 독특하게 진행하고 있겠지만, 네. 최대한 저는 계속적으로 공포에선 사고, 네. 약간은 올랐을 때는 좀 덜고, 왜냐면 지금 약간 역배열로 계속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만약에 테슬라가 이렇게 지금 정배열로 올라가는 추세가 있다 했을 때는 전 이렇게 매수하진 않아요. 분할해서만 계속 사면서 모아갑니다. 자, 테슬라가 이렇게 작년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네. 이럴 때는 뭐 저 좋은 자리에서 사고, 그죠? 이런 좋은 자리에서 사고, 네네. 조금씩 모아가면서 올라갔을 때 좀 매도를 하더라도, 아. 이렇게 정배열을 했을 때는 모아가면서 삽니다. 절대 사팔사팔 하면 안 돼요. 네. 자, 근데 현재 이런 정배열이 아니라 뭐죠?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 역배열이잖아요. 네, 역배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매수만 한다면 계속적으로 추구장창 내려갑니다. 그래서 약간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제가 조금 그 좀 흔하지 않는 패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래. 네. 네. 아니, 마피딘 저렇게도 돈 벌고 저렇게도 해서 어떻게 평단가 낮추고 하네. 뭐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근데 제가 매수한 것도 거의 다 보여드리고, 네, 매도도 말씀드립니다. 매도는 거의 실시간으로 매도 보여드려요, 거의요. 네, 게시물로 해주십니다. 네. 매도는 거의 보여드립니다. 제 구독자는 대부분 보시니까 매수가 어렵냐, 매도가 어렵냐 했을 때 대부분 뭐죠? 지금 매도가 어렵다. 매도가 어렵다 하십니다. 네. 전 지금 매도했을 때, 그날 매도했을 때 거의 매도했던 보여드려요. 네, 맞아요. 네, 매도했으면 바로 그날 거의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좀 괜찮죠? 네. 그럼 좀 비중 관리 정도를 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아. 자, 그런 걸 도움드리려고 제가 실시간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 네. 이런 거 주식 투자할 때 약간 좀 지켜야 할 것. 그 다음에 약간 지금 제가 다른 매매를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이런 비중 관리, 분할 매수 비중 관리, 그리고 지금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네.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베팅하면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럴 때가 아니냐, 그리고 주식 투자를 경력이 좀 많으신 분이냐 적으신 분이냐. 근데 지금 잘못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제발 좀 정석적인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20년인데 단기 수익, 제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엔비디아 제가 매수했다고 그쪽에 말씀드렸죠, 어제. 네, 맞아요. 지금 현재 10% 지금 50만 원, 60만 원 수익 보고 나왔는데, 네. 제가 요거 600만 원 들어갔어요. 단기 매매로. 네네. 2억 투자하고 있는데 600만 원 들어가서 10%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네. 저도 자신 있거든요. 아. 6천만 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6천만 원 들어가면 10% 얼마죠? 600만 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왜 안 할까요? 네, 제가 먹을 수도 있지만 손실될 확률도 많아요. 네. 그런 걸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 저도 단기 매매 하긴 하는데 참다가 좋은 자리네? 그럼 쓱 들어갑니다, 분할로. 절대 한 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분할로 들어가고 분할로 매도하거나 어떨 때는 뭐 단번에 매도할 때 있지만, 자, 제발 부탁드립니다. 고수 오래되신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더라도요.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주식 투자 조금 계속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피이님. 감사합니다, 대강이님.